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글 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크웹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 안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요 지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좀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이지만은 무료로 또 이제 다크웹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기능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요것을 오늘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구글.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러분들도 접근하시면은 이 다크웹 보고서라고 하는 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제 클릭하면은 제 개인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PDF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크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코인이 많이 거래를 됐을 때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불법으로 거래를 할때 이제 코인으로 거래가 되면은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범죄자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크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이제 막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역시나 이제 계정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LG U+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이제 다크웹 쪽에서 어떤 이제 정보들이 뭐 이렇게 배포가 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할때 이제 범죄자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토어 브라우저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토어 네트워크죠. 그것을 통해서 다크웹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이제 범죄자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그런 몸값들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크웹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정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솔루션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NSH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 크리미널 IP, 그런 데서 이제 다크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긁어와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원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요금제에 따라서 이제 다크웹 서비스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경우 최대 10개 정도, 전화번호 최대 10개를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비회원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 주소 1개 정도는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를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 보여줬던 거에서 이제 설정 쪽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요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지메일 주소도 모니터링 할 것이냐? 그래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 계정 정보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프리미엄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 같은 거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이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모니터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들이 이제 모니터링 중이라고 나오고, 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한 4개 정도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정보가 이제 저도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됐나 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이메일 주소나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될 수는 없겠죠. 여기는 저 같은 경우 트위터 같은 경우나 유튜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 지메일 주소들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 지메일 주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또 회원가입을 하건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펴봐가지고 한번 자세히 봐서 그런 것들은 이제 탈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밀번호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들이 혹시나 이제 다크웹이나 그런 데서 얼마 정도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것은 확실하게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면은 비밀번호를 또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출된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내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메일 주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2단계 인증들을 꼭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단계를 설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뿐만 아니고 이 일반적인 그런 인증 페이지 아니면 이제 OTP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 인증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지메일뿐만 아니고 다른 계정들 네이버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다크웹 쪽에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2단계 인증들을 추가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